신한은행 회의원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오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송성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얼마 경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전승 우승의 꿈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네.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력이 저하됐다기보다는 블레이즈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플릭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더더욱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팬들의 예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저희 사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실 뭐 상금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선수들이 요즘에 이 리그를 통해서 사실 진짜 주행에서도 머신이 되고 있고 애결도 엄청나지고 있고 다양한 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사실 카트리건 댄스와도 또 계속 함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니 아 우리 선수들 아마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선수를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코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쿠폰 코드. 네. 오늘 밤 23시 59분 59초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쿠폰 코드는 여러분들 넥슨 캐시. 1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쿠폰으로 신한 올 이벤트 페이지 입력하면 넥슨에 1,000원이나 5,000원이 지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함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오늘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각오를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죠. 대거 리빌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오게 돼서 뿌듯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결승전을 거의 밥 먹듯이 봤었는데 한 경기만 이기면은 결승이니까 박살내고 결승까지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또 플레이오프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결승 진출전에서는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다리 끝에 서 있는 기분인데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강에서는 아무 팀도 못 건드릴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역시 8강에서만이더라고요. 저희가 8강 플리그에서 6대 0을 했었잖아요. 그때 악몽을 다시 꾸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빌딩 된 지 얼마 안 된 시즌 초에 합이 아직 맞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속수무책으로 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리그 후반이 되어가면서 이제 동생들도 다 말 잘 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팀워크 잘 맞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야 팀워크가 맞춰지면 어떡해요. 저희는 3시즌째 같이 하고 있는데. 리그 샌드박스의 장점은 주행이겠죠. 그냥 4명이 다 잘 달리고 잘 맞고 잘 뚫는다. 잘 달리는데 그것뿐인 것 같아요. 저희 팀에는 베테랑의 유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조금 몇 초만 지나면 다 뚫려 있으니까 여유경 정도는 승하선에서 처리 가능하죠. 아 근데 노준현 선수가 요즘 유혜혁 선수보다 피지컬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지민이 보고 승하 따라한다고 하더니 진짜 따라할 게 없어서 준현이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네. 그 머리 따라 해봤는데 좀 편하게 게임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리를 까보니까 앞머리가 너무 아파요. 민수가 뭐 머리 스타일은 따라하더라도 준현이의 귀여움은 뭐 따라하지. 준현이 너는 머리 깔 때가 제일 귀여워. 아 그거 안 하려고요. 아. 요즘 리브 샌드박스 에이스는 승태형인 것 같더라고요. 잘 달리긴 하는데 뒤에 있으면 몸싸움이 약해서 뚫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건희를 위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건아 너랑 나랑 평균 순위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승태형, 트래쉬 토크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발연기를 하고 있어요? 트래쉬 토크 처음인 내가 더 잘하겠네. 아프리카랑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많이 박빙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는 어느 팀에서 막내들이 잘하는가. 막내 싸움은 제가 이길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수가 연방에서 저한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계속 죽더라고요. 현수야,
너의 이제 그런 구닥다리 같은 스탑은 나한테 안 통해. 저도 기억나거든요. 한 100판 중에 한 번 권희가 저를 죽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로 좋아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권아, 너가 좋았으면 됐어. 샌드박스 팀은 4인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은 아이템 에이스인 저가 있잖아요. 유은택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이템 승률 100%이기 때문에. 얘들아, 알지? 아이템은 이은택. 근데 이은택 선수가 있을 때 저희가 상대를 해본 결과 2019년 시즌2 결승전에서도 저희가 4대0으로 이겼고 지난번 8강 플리그 때도 뭐 6대0으로 이겼고 템 에이스가 있으면 좋다면서요. 은택이 형이 10년만 젊었어도. 아이템은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연륜으로 느끼는 거야. 승태야, 너가 형 나이가 되어도 리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외계어를 간다면 누가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 아프리카는 영혁이 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큰 경기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 팀은 누가 나갈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가 19 시즌 2 이후로 애교를 딱 한 번 이겼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인데 인수도 안 나와도 되겠다. 근데 다른 선수보다는 인수 이기는 게 더 쉬워서 박인수 선수가 나오면 더 좋겠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박살을 내버리면 좀 더 아플 거기 때문에. 올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3등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수야, 너 8강 때 보니까 칼퇴근 좋아하던데 형이 이번에는 칼퇴 시켜줄게. 너네가 좋아하는 유버스 타고 그냥 집에 가라! 어차피 결승은 빌프방이에요. 리브 샌드박스 분들 방 빼주세요. 영혁이 형 집에 가시는 길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우리가 결승 갈게. 땡큐. 자, 지원한 승부로 펼친 두 팀의 선수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 샌드박스!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뭐 아프리카야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거지만 네! 리브 샌드박스는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거잖아요. 마치 챔피언의 마음으로 이 포스트 시즌을 모두 소화했어야 된 리브 샌드박스인데 이제부터라도 도전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전을 해야겠죠. 네, 사전에 양 팀의 감독이 같이 잠깐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예. 그 자리에 잠깐 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프릭스 감독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샌드박스가 부담될 것이다 하더라고요. 이건 안 부담스럽나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와, 박윤 선수가 요즘 정말 뭐 개인 방송도 열심히 하던데 다양한 즐거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가 살아난 그 중심에는 유영혁, 에이스의 살아남이 있었다면 역시 리브 샌드박스는 박인수가 살아나줘야 돼요. 네, 근데 단순히 성적이 아니고 MVP 혜이형 선수가 되려면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상금 살벌하거든요. 오. 아, 대단합니다. MVP 그리고 SR 이거 두 개가 굉장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스피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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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런 게임을 주체해도 될 만한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리브 샌드박스였는데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세는 이쪽이 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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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세를 임지현 선수가 이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 상대 전적은 2승 6패입니다. 열세인 건 사실이지만 그 2승이 유영혁의 애결 승리였어요. 앞머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위로 향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프릭스의 임지현 선수나 장건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러면서 아이템전 특히 시즌 초반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카트바디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은택 선수가 속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점점 합이 맞아가요.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편 내려올 때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재원, 장건, 노준현 지금 플레이오프 첫 경험인데 지금 포스는 그 이상을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되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약간 호투로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밴픽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밴픽 때 본인들이 픽했던 트랙에서 번번이 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죠. 네, 샌드박스 같은 경우 8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의 전투력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 좀 초반에 만나기도 했었고 예. 그때 밴픽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해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두바이나 산타 쪽으로 이번 네. 시즌 데이터로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블레이즈전에서 한 방 먹었었기 때문에 혹은 상대의 선호 픽을 아니면 상대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앞쪽에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준비를 좀 해왔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로드 비밀의 연구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고정 트랙인 부밀 드라이브를 전승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함수가 가능해지죠. 그렇군요. 네, 산타도 이거는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두바이보다는 두바이는 분명히 할 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산타가 김승태 선수가 워낙 잘하기도 하고 네. 이거는 샌드박스가 세 번의 선픽을 또 했던 트랙이거든요. 충분히 뭐 감시탑? 황산과 송수관을 열어둔 상태에서 감시탑을 배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황산 혹은 병마도 좀 고민해봤어요. 병마 워낙 자신감 있게 프릭 선수들도 가는데 감시탑 쪽은 이거는 오히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황산이 풀리는 거라서 네. 네, 나쁘지 않죠. 아프리카 다 열려요. 다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프리카의 벤카드로도 적극적으로 썼었던 지금 감시탑인데 이거를 리브 샌드박스 변하면서 차이나 황산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두바이 가야죠.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살려놔도 그러니까 살려놔도 분명히 프리엑스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트랙이라. 아니 근데 본인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선택 자체를. 아니 이거를 아프리카가 지금 4승 1패인데 네. 지난번에 이거 경기는 사실 한 적이 없어서 항상 지난 블레이즈전에서도 뱀픽을 보면서 느꼈었던 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해서 상대 허를 찔러보겠다, 허를 찌르겠다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허가 찔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병마용을 그렇죠. 병마용을 가져오면서 데이터적으로나 숙련도적으로 가장 아프리카 프릭스 쪽에 괜찮은 트랙을 가져왔습니다. 송수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골습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골습을 노준현 선수가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광삼지. 야 오늘 진짜 맵픽 재밌게 하네요. 승이 없는 트랙이거든요 광산. 네.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승전마저도 바라보고 있다는 리브 샌드박스의 선전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프리스가 최근 들어서 만만한 팀이 아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살아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그렇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 제우스 혹은 두바이도 사람만 남아있으면 충분히 이런 운동장형은 아무래도 상대적 약팀은 아프리카 프릭스 쪽이기 때문에 네. 스피드전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픽입니다. 일단 데이터적으로만 봤을 땐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간 벤픽이 됐습니다. 하지만 송수관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리브 샌드박스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준비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경기를 그대로 가면은 이건 프릭스가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자 이러면 이제는 아이템전인데 자 원사이드 흐름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어지는 아이템전의 트랙입니다. 굳이 모험을 할 필요 없죠. 붕붕 점프를 당겨 오면서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픽 안에 무려 6번이나 선택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양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을 워낙 양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어느 정도 베테랑 아이템전 베테랑 선수들이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유령 혹은 서재 같은 픽들을 과연 어떤 팀에서 가져가든지 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사막 더스트2 이거는 뭐 익숙하죠. 그렇죠. 금광 스핑크스 더스트2 중에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조금 승률이 괜찮은 용광로 쪽으로 상대를 겨냥한다면 아니면 우와. 지난번에 상대가 선픽을 했었던 물론 승리를 하긴 했었지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요. 이러면 리브 샌드박스가 자신 있어하는 빛의 길과 황금 용광로가 둘 다 열리게 되죠. 근데 빛의 길 같은 경우 승률이 좋긴 한데 사실 뭔가 자신있게 먼저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상대적 약팀들을 선택했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대저택 루이의 서재를 픽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픽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며칠에게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금 용광로 역시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뭐 플레이에 경험이 없는 이번 시즌 네. 그런 트랙을 한번 선택을 했거든요. 와. 이렇게 되면은 성소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 선호하면서 가져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샌드박스에서 이건 노려서 갖고 온 거고 이러면 우당탕 대소동도 아직 살아남아 있고 뭔가 물차로 확실하게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트랙들 같은 경우는 이은택 선수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히드라의 활약이라던가 특수 물차의 활약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스핑크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브 샌드박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 신화 빛의 길. 네. 빛의 길을 샌드박스 쪽에서 가져갔다는 것도 약간 의외긴 하죠. 1승 1패 트리고 상대가 3승 1패. 근데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서재를 프릭스 쪽에서. 야, 이거는 양팀 모두 자신감이 있는 픽이긴 네. 한데 이렇게 가져가네요. 네, 그리고 정말 대전택 루이의 서재가 아니라 이은택 루이의 서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네.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승부처가 될 수 있는 7라운드에 선택을 한 거죠. 역시나 유령의 계곡 같은 경우는 양 팀 다 서로 아이템전 잘하는 선수들이 다 속해 있다 이런 걸 인정하는 듯한 그림이었어요. 아, 아이템전은 그래도 네. 몇 군데 좀 약간 묘한 느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스피드전의 그 뱀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도 참 재미난 장면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뻔하지 않아서 오늘 경기 더욱더 재밌을 것 같고요. 리브 샌드박스가 지난 경기에서 피칸 트랙들을 번번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픽도 중요하죠. 아 요즘에 이제 승부 예측 이제 아이템도 중요한데 감독님들의 다양한 퍼포먼스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수들의 반응도 재밌고요. 저번에... 가장 눈치 보는 게 선수들한테 눈치를 봐요. 네. 과연 눈치를 봤는데요? 이거 실컷 봐요? 안 봐도 되는군요. 네. 저번에도 300코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200코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반격은 어떨지. 네. 손을 닦고 있습니다. 아주 네. 손이 땀이 줄줄줄 나죠. 감독 부임 후 첫 번째 결승전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의 승리와 이 선물이 필요하거든요.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우산이에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네. 별이에요. 우산, 별. 오! 오! 200코인! 이 정도면 세모! 네. 200코인에 300코인으로 응수를 해버렸네요. 자, 연기전 어쨌든 코인이에요. 네, 기분 좋게 이 정도면 갈 수 있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리카 프린스가 그러니까 8강만 생각하자면 사실 리브 샌드박스가 90% 이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기세 확실히 프린스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날 아프리카 프린스의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아, 일단 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모두 선정이 됐는데 흐름의 아프리카 프린스인지 아니면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인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언제나처럼 품일 드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일단 러너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유영 선수가 지금 살짝 실수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보니까 김승태 선수가 블랙코튼을 타고 있거든요. 네! 박인 선수가 보통 이제 블랙코튼 쪽으로 가긴 했었는데 네, 이렇다는 거는 이제 김승태 선수 요즘 주행력이 괜찮다! 그리고 박인 선수가 이제 스위퍼형 에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 특화된 카트바디를 어떻게 보면 같은 팀에게 내줬습니다. 충돌은 있었으면 어쨌든 위쪽까지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네. 김승태가 박현수예요! 화면 하단에 살짝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승환 선수가 시간을 많이 끌어줬지만 뒤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퇴지해줘! 임재원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버텨냈고 그다음에 박인수와 박현수!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다양한 사실 모습들을 김재원 선수가 잘 보여줬다고 판단. 이거! 박현수 선수 로봇 배치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코너 도는 구간에서 아예 벽에 꽂아놓고 나왔죠. 자, 김승태와 박인수와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임재원과 노준영. 아, 이거 아프리카인이 두 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한꺼번에 달려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달려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같은 팀끼리 라인이 결국 꼬이는 상황이 일어났고 미드를 잘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리브 샌드박스는 첫 번째 고정 트랙 수는 100%란 말이죠. 이걸 깨면 프릭스가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노준현 선수가 혼자 원투를 깨야 되는데 여기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죠. 이거를 어쨌든 깨지 못하면은 두 번째 라운드 그 흐름이 좀 말릴 수밖에 없네요. 노준현 다시 한번 충돌이에요. 네, 그리고 점프대 구간에서 한 번 막아놨기 때문에 박인 선수는 손해보지 않은 빌드를 바탕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승환 선수가 뒤쪽에서 압박을 많이 주다 보니까 노준현 선수가 익시드 활용해주면서 어떻게서든 박인 선수에게 붙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승환 선수가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유 있죠. 정승환 또 하나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준현조차도 네. 1레이 못 붙으면 지금 아프게 희망이 없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한 명을 버텨내고 앞쪽에 있는 원투를 깨야 되는 노준현 선수에 비해서 정승환 선수의 입장은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죠. 거기다가 손가락 지름길 구간에서 박현 선수가 뒤쪽 라인을 살짝 묶어줄 수 있는 스탑을 한 번 또 걸어주면서 아예 뒤쪽 순위 다 터뜨려놨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치는군요. 아, 이제 정승환 선수는 부스터를 풀로 모아 가면서 스탑입니다. 아, 정승아 아주 그냥 뒤로 하면 여유롭게 바라보시면 단쪽 노리고 있습니다. 노중에 파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이 장면이 구간에서 스탑이죠. 2등 싸움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김승태 박윤수 이 두 명을 놓쳤습니다. 아,
아 이거 선전 보고 진짜 제대로 기선제압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비타이어 발생되는 거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좀 확확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아프리카 프릭스가 고정 트랙에서는 좀 유독 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크게 멘탈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남은 경기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노준현 선수를 완전히 날려버리면서 기세를 끌어와야 됩니다. 이번 경기를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이 뭔가 몸싸움, 피지컬 싸움에서 패배했다기보다 약간 잘실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실수에서 이런 식으로 순위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뭐예요? 박윤수가 뭐했죠? 저 방금 전 사고 때문에 지금 2, 3, 4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살짝 점프하면서 감속되는 약간 헤어핀 구간이었었는데 그래도 아직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거 그리고 박윤수가 앞뒤 잡았는데 떨구면서 가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노준현 선수가 아프리카 뭐 섞을 수 있나요? 1, 3 순위가 있는데! 리브 샌드박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승리 이어집니다. 마치 지난번 경기 때 임재훈 선수가 스탑을 하면서 순위를 만들듯이 노준현 선수가 마지막에 스탑을 살짝 걸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야, 이 포스트 시즌 경험 많은 샌드박스 선수들도 긴장을 한 것 같네요. 사실 정말 여유로운 상황이었었고 프릭스 선수들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히려 노준현 선수 이거 이렇게 되면 프릭스 선수들 멘탈 나쁘게 네. 이거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옵저버 멘탈이 흔들리게 생겼어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흔들렸잖아요 지금. 딱 그 한 부분 때문에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 있었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균형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샌드박스 선수들이 확실히 트랙이 길면 길수록 약간 피지컬 싸움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선픽으로 간 건 역시나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 이 트랙 또한 길기 때문에 자신있게 선픽했습니다. 자,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지금 밀어주기가 리브 샌드박스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었죠. 보통은 초반에 박윤 선수가 좀 휘말리긴 했는데 아마 금방 올라올 거고.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은 김승태 선수가 오늘 블랙포트를 타고 있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뭐 몬스터를 탄다던가 엑스엔진 혹은 코트를 탔었는데 휴행이 워낙 요즘 물이 올랐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1등 치고 나갑니다. 김승태 선수 오늘 뭐 개인전도 김승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임재원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네, 이 코스 잘 파고들었고 다시 속도 조절. 아 이건 약간 100% 성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몸싸움이 됐습니다. 그 노진우 선수 입장에서도 주행에 집중하는 카프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앞쪽에서 더 버텨주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 우선 미들 지고 가는 프릭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쪽에서 경기 운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투는 앞쪽인데 노준현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노준현 선수가 유현 선수에게 라인 열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붙어있어요. 일단은 박현수가 디펜스에 나서야 네. 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아니면 노준현 선수가 살짝 몸싸움 한번 걸어주고 그 타이밍 유현 선수가 치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박현 선수의 라인 블로킹 중요합니다. 아 노준현이 파고듭니다만 일단은 흔들어 놨어요. 그 다음 라인이 약간 꼬였기 때문에 네. 다시 뒤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박현 선수가 잘 흔들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서 김승태 선수가 좀 멀어졌는데 이거 익시드 타이밍으로 역전을 한번 잡고 봐야 되거든요. 프릭스는 자 노준현 그리고 유영혁 뒤에 임재훈까지 있는데 파고들 수 없나요? 박현수의 그 옆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노준현 선수가 일단 라인으로 잘 파고들었는데 유영혁 선수가 백업이 지금 늦어요. 지금 1포인트 싸움이거든요. 살짝 긁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김승태 선수 잡기보다 박현수 선수 쪽으로 작업을 가나요? 아 이때 노준현이 어떻게 선택하나요? 노준현 어떻게 선택하죠? 아 이거 박현수 선수가 라인 너무 좋았는데요. 들어왔죠? 노준현 선수가 감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역전을 잘 잡았고요. 자 이거는 원투 유지. 네 유영혁과 자리를 바꾸긴 했는데 이제는 유영혁 선수가 해주지 않으면 원투 뺏기다. 이거 박현수 선수가 순간적으로 직보 눈치챘거든요. 앞에가 지금 포인트 좋아요. 어떤가요? 자 이쪽 선이도 중요해요.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죠. 자 박현수 직보 먼저 오고. 하지만 박인수가 미소를 남이야. 이러면 레드저 리버 샌드박스 맨 마지막 코너에 단 한 번의 라인 단 한 번의 부스터 발동 타이밍에서 양 팀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니, 박현 선수한테 이제 노련하다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 운영 전체적으로 너무 잘해주면서 상대 직부까지 예측해주는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전혀 변수 없이 바로 끝냈고요. 노준현 선수보다 유영 선수가 앞서가면서 선두권에서 싸워준 건 좋았었는데 노준현 선수의 마지막 라인이 부스터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본인의 팀원들의 라인을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쉽습니다. 아프리카가 어쨌든 한 개만 얻어내면 한 라운드만 얻어내면 분명히 첫 번째 세트 분위기가 바뀌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얻어내면 지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사이드하게 스피드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8강에서도 3대0 0대3 0대3 이렇게 패배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이제 반결 해야 되는 아프리카의 선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차이나 황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선수는 스스로 살아나면 되고 박현수 선수를 밀어주기에 최적화된 포지션으로 스타트를 가져갔죠. 네, 이게 아무래도 프릭 선수들이 워낙 자신감 있게 주행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해서든 상위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샌드박스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박현수 위로 올라갑니다. 유영혁은 망가뜨려서 일찍 합류를 했는데 이번에 노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질 때 지더라도 일단 선두권에 여러 명을 포진시킨 상태에서 스타트부터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한산을 풀어놓으면서 상대가 픽할 걸 예상한 것 같아요. 샌드박스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카트바디 조합을 준비해 왔는데 자 많이 뭉쳐가고 있습니다. 박현수가 슬쩍 한번 긁어냈습니다. 유영혁이 한번 박대리비라 뒤쪽 초돌 정상 노준현 한번 노려봤습니다. 노준현 마디를 한번 겉으로 다시 위로 올라와요. 결과적으로 노준현 선수가 잘 버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재현 선수가 살짝 스탑을 걸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노준현 선수가 다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임재현 선수 황산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막아줘요. 근데 그 자신감을 막고 있는 건 박현수. 자 이거 뒤따라가는 게 부위원인지 유영혁 선수인데 이거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현수 선수가 마지막에 위험해요. 자 오랜만에 박수 뒤로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앞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박현수가 살짝 긁었고요. 두 명을 날렸어요. 마지막까지 합산을 봐야겠는데요. 자 이거 마지막 유영혁 선수 이시에 있으면 그래도 골수배 상대로 되지 않나요? 과연 안 되나요? 잖아요. 여기서 유영이 그러면 포인트 올라갑니다. 야 아프리카 1포인트 차례 승리 1-4-5-8이 됐네요. 결국엔 유영 선수가 1위를 기록해 준 게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샌드박스도 정말 잘했고요. 특히 프릭스의 이거 유영현 선수가 마지막 V1엔진 익시드 활용해주는 거 이것도 잘했고 와 이거 명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도. 지금까지는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패배하면서 상대방에게 스타트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내주고 시작했지만 이 다음 경기에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거의 대등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차이나 왕사 게다가 그 트랙 자체가 속수관입니다. 아 이 세 번째 아프리카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리브 샌드박스의 이 네 번째 라운드 선택이 과연 의미가 없어버리면 1세트 혼란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네 번째 라운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 사막 오래된 송수관 노준현의 트랙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골스블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의 노준현 선수가 1번 러더 역할을 하는 카트밖에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골스블이란 말이죠. 보여줘야 돼요 노준현도 주행을. 본인의 트랙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박인수의 각이 날카롭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코스 파고드는 각도 자체가 예술이었네요. 이번 시즌 박인수 선수가 골스블 그러니까 1번 러너 카트바디를 주력으로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노준현 선수도 자신감 있는 주행 보여줘야 됩니다. 자 3위권의 전면적으로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들을 이기시면 네.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김승태와 박현수가 일단 유영 선수를 저격해서 부스터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좀 네. 싸워볼 만하죠. 샌드박스 지금 살짝 긁었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골스블 1번 러너 카트바디들은 노준현 선수가 더 자신감 있게 주행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임재원까지 2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끝나면 그냥 아프리카거든요. 정승아와 김승태는 네.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박인 선수가 그렇죠. 자력으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반대로 돼요. 반대로 아직 원투를 가고 있지만 불안 요소는 에이스인 유영혁 선수가 8등 쪽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다. 이건 약간 불안 요소거든요. 프릭스 라인이 아슬아슬했습니다. 이게 꼬이다 보니까 같은 팀끼리 라인이 전체적으로 꼬였고 노준현 선수를 좀 많이 놓쳤어요. 이러면 리벨 샌드박스 네. 이거 선택하고 굉장히 결과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드 순위를 네.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투 깨고 생각해야죠. 중요한 건 X엔진을 점점 따라가고 있는 V1 엔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거리 차이면 괜찮거든요. 자 김승태가 바로 뒤 붙어있는데 임재원이 어떻게 하나요? 야 라인 블록킹 야 이거 못 들어가요. 자 이거 네 마지막 선수와 임무 교대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또 이거는 7등에서 올라와야 되고 직구 성공 직구 성공인데요. 자 그럼 나머지 올라갈 수 있죠. 1-4-5-8 되겠는데요. 안 들어오대요. 아프리카입니다. 아 결국 1-4-5-8을 만들어냈고 방금 전에는 유영 선수가 해줬다면 이제는 드디어 노준현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김승태 선수의 직구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들어갔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영혁 선수는 하위권에서 올라왔어야 되고
역시나 중요한 건 골습을 싸면서 노준현 선수가 박예은 선수를 극복하면서 1위 공정으로 달려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플레이오프의 중압감이 양 팀의 선수들에게 모두 다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달리던 박인수마저 실수가 나올 정도로요. 사실 그 부분이 극복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서 이 네 번째 라운드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지난번도 이번에도 본인의 선택이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의 선택이 기다립니다. 차이나 서한, 병마용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나란히 붙어 있었던 노준현 선수와 박인수 선수가 가장 앞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죠. 김승태가 이거 너무 꼬였네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 부스터를 쓴 상태로 끄지도 못했고 비가 완전 꼬였기 때문에 이거는 김승태 선수 거의 회복 불가입니다. 박인수 선수도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안쪽에서 크게 여러 명이 사고 나는 거 말고는 저 거리가 좁혀질 거 앞진 않으려면 원투밖에 없어요. 특히 셰퍼를 타고 그랬어요. V1 엔진이면 조금 따라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초반에 앞쪽에서 싸워야 되는 셰퍼가 사고 난 거거든요. 이런 원투를 리드샌드 박스는. 그러면서도 아프리카가 안심할 수 없는 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리브 샌드박스를 그렇죠. 어떤 선수든지 원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건 4-3 싸움이기 때문에 프릭스 입장에서 이렇게 순위 한번 이렇게 순위 한번 꼬이면은 프릭스 입장에서 괜찮거든요. 박인수가 애매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더 냉정해져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거 박인수 선수가 좀 미들 많이 휘저어줘야 됩니다. 앞쪽에 정상 선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임재원이 근데 먼저 앞쪽에서 임재원 잘 버팁니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잡으면 떨어지고 박현수가 떨어졌고요. 인코스 틀어맞겠죠. 박인수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을 텐데 임재원 선수가 잘 막아요. 이거 우선 몸성. 그냥 박인수 선수 입장에서는 터트리면서 가야 되는데요. 몸성 이제 임재원이... 병마용 구간 안쪽으로 들어갔죠. 박인수 넘어왔고요. 과감하게 박인수 그렇죠. 과감해. 들어가 조지영. 자 과연 근데 버티긴 했거든요. 프리 선수들도 순위 꼬였어요. 박인수 주돌 원투하지 모릅니다. 원투하지 몰라요. 자 이러면 앞쪽에서 이거 근데 마지막 구간에서 역전이 쉽지 않거든요. 너는 바다 수납해야 되고 리브샌드박스 위아약 근데 이쪽 라인이 1-3-4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번엔 리브샌드박스. 정말 병마용 승부는 명승부였네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속도 조절하고 라인 다시 바로 잡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순간적으로 순위 꼬였었던 거 분명히 이거는 프릭스 선수들에게는 또 마지막 유리한 장면이었었는데 아쉬울 것 같고 중요한 건 와 박인수 선수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순위 어떻게 해서든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김승태가 마지막 4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리브 샌드박스의 강점입니다. 어떤 선수가 1등 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떤 선수가 스위핑을 해도 완벽하게 막아주는 이런 리브 샌드박스니까요. 네,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김승태 선수가 뒤를 터뜨렸던 건지 아니면 프릭스 선수들끼리 꼬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금 눈앞에서 승리를 놓친 기분이 있습니다. 프릭스 선수들도. 자, 연이어서 승리를 이어나갈 뻔했습니다만 리브 샌드박스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3-2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라운드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 광산 세계기의 지름길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리브 샌드박스는 지난 대블레이즈전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연습 엄청 해왔겠죠. 자 과연 이렇게 되면 초반에 샌드박스 선수들이 앞쪽 순위 다 잡았어요. 이게 뭐지요? 와, 근데 유영현이 3명을 가로지르면서 갑니다. 근데 영리하긴 하네. 이거 완전히 주도권 내줄 뻔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유영현 선수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역전하는 게 아니라 김승태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유영현 입장에서는 아니, 우선 버텨지면서 뒤쪽에서 임재원 장건 선수를 믿고 시간 끌어줘야죠. 자 긁어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일단 네. 임재원이 회복 중이에요. 네. 박현수와 싸움 중. 그걸 알기 때문에 박현 선수가 이거 몸싸움. 임재원 날카로워요. 저격 실패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유영현 선수 일단 버텨줘야 돼요. 일단 1위 근처에서 버텨야 됩니다. 또 날아가네요. 한 명 속도가 또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재원 선수가 많이 합류가 됐고 김승태 선수가 좀 멀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중돌 극복의 아이콘 박인수입니다. 정말 야 이거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한 방이 정말 아프거든요. 본인의 팀들이 당했던 바로 그 구간에서 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극복을 해내네요. 강제 입수시켰죠. 네. 이러면서 원투 리브 샌드박스. 물론 정수아 선수 거리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이거 약간 따라 붙으면은 그래도 한번 가능성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승태 선수가 많이 멀거든요. 일단 좁게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대로 지면은 2세트 들어가서도 약간 기분 안 좋게 시작됩니다. 근데 붓기에는 일단 입장도 유용하게 많이 붙어있긴 한데 박현수 지금 같이 올라오거든요. 보이네요. 문제없습니다. 김승태 박인수 이미
포효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버 세드박 세워두. 아, 오늘 경기력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지만 결국에 해냈던 건 리브 샌드박스였어요. 네, 결국 병마용을 놓쳤던 것이 프릭스에게는 약간 1세트를 패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샌드박스는 오늘 굉장히 또 재밌는 뱀픽을 여러 가지 보여줬거든요. 블레이즈전도 그렇고 이번 프릭스전도 그렇고 뱀픽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약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뭐 지난번에 그러면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이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송수가 내렸습니다만 그 이게 바로 참아냈어요.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도 그렇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그렇고 오늘 본인들이 실수해서 자멸하는 그림들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그 실수를 극복해내고 팀워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느냐를 리브 샌드박스가 증명을 해놓은 거죠. 네, 지난 블레이전 스피드전에서 좀 아쉽긴 했었지만 샌드박스 역시나 스피드전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고 지향은 이제 프릭스의 이은택 선수가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포스트 시즌 전승입니다, 아이템전. 정말 이 이은택 선수가 항상 그래왔지만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두 번째 세트 임하게 되겠네요. 그럴 때마다 이은택은 항상 결과를 줬으니까 아프리카의 결과물을 주고 있는 이은택과 함께하는 이 아이템점 아프리카 네. 뭐 지금부터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프릭스의 픽한 걸 보면요 마지막에 자석 부스터 싸움은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끊어놓고 마지막 자석 부스터에 약간 변수가 없는 그런 트랙들 위주로 갔는데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샌드박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은택 선수가 오늘 아직 보진 못했지만 히드라 탈 거잖아요. 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준비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처음부터 이은택 선수를 열심히 두들겨서 물거리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두들겨서 이은택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러너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아프리카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샌드박스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네. 아프리카의 그 수비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두 번째 세트가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스피드전과도 사실 비슷한데 결국은 첫 번째 고정 트랙에서의 이 프릭스의 성적을 좀 좋지 못하고 샌드박스는 전승 행진 중이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첫 트랙부터 들어가서 약간 자신감 있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뭔가 만들어내야죠. 에이스 결정전 바라봐야죠. 장건도 이제 깐건이 돼서 이마도 까고 이제 분위기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고 있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프로즌 브레이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이은택이 히드라 그리고 정승아 선수가 웨이브를 이용해서 특수불차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8강에서 한번 만났을 때는 그 당시 아프리카 프릭스가 아직 카트바디가 정착이 안 됐던 시기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는데 유영혁 선수가 웨이브 타고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원사이드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이렌! 근데 더 이상 달려나 좀 못했고 황인수 달렸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네. 진짜 지금의 아프리카의 아이템 체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이제 새로 지금 붙자 이게 진검이다 말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느 시즌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프릭스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팀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그 흐름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만 붙어줍니다. 임정과 김승태가 1위 싸움. 이번 시즌 초반에 흔들렸지만 점점 전승하고 있는 쭉쭉 연승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거든요. 자 이거 얼폭에 한번 이건 자폭인데요. 네 이거 파를 상쇄하면서 자포까지 같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션 잘 만들어냈고요. 정상 잠깐 묶이게 됐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아이템은 아프리카 프리스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세이브가 돼 있어서 유영역이 번개가 네. 두 개가 있었는데 다 때려! 이게 중요한 게 얼폭 두 개도 있지만 천사까지도 약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이게 콤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승아 선수가 그렇죠. 정승아 선수가 이렇게 얼폭으로 흐름을 끌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박현수가 1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유영 선수도 바로 뒤쪽 부대에서 정승아가 얼폭 두 개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정도 그렇지만 뒤쪽에서는 역시나 방어형 템들과 속도형 아이템 조금 해주면서 따라 붙고요. 앞쪽에서 시간 끌어줘야 네. 되거든요. 더 이상 거리를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아이템 소모가 조금 극심했거든요. 지금부터 세이브 좀 해야 돼요. 장건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계속 몸으로 틀어 네. 막고 있어요. 지금 방템을 계속 얻고 싶은데 사실 샌드박스 선수 김승태 여기서 잠번까지 들어가면 결정타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언제 쓴 거예요? 언제 쓴 거죠? 이거 많이 당황되거든요. 아프리카 프릭스도 일단 잠시 썼는데 박인수는 잠번 남아있어요. 네, 앞쪽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공템과 그 다음에 속도형 템을 밸런스 있게 좀 가져가주는 샌드박스. 아 이거 박인수 선수가 거의 마지막까지 참았다가 잠번 발동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요. 지금이죠. 반대로 그래서 프릭스는 지금 버티면서 안 막아서 막았어요. 순위 가져가는 김에 그냥 쭉쭉 이거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막았어요. 천사가죠. 천사가 발동되면서 템을 확보 못했고 이거 뭡니다. 임재훈이 혼자 가죠. 임재훈이 혼자 갑니다.
이거 멀어요! 멀어요! 잠깐! 어, 근데 살짝 감속됐고요! 임재훈에게 뭐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템 없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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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리브 샌드박스가 잠번을 거의 필살기처럼 세이브해놓고 있었는데 그걸 발동시키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천사가 발동이 돼 있었어요. 상세가 됐습니다. 아, 역시나 브리핑의 중요성이 좀 나오는 장면이었었고, 사실 양팀 다 알거든요. 하프파이프 들어가기 직전부터 헤어핀부터 승부수 보고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아프리카 프릭스가 먼저 잡아내고 상대에게 턴을 넘겨주지 않고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그 잠금 상세가 잘 들어갔었는데 네. 야, 이거는 승부수 잘 봤는데요? 그러니까 뻔한 공격 포인트에서 뻔한 공격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걸 대비하고 있는 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승하 선수가 얼폭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여러 명 잡아냈을 때 차라리 거기서 잠번이 들어갔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선택 노르테요. 붕붕 점프미라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박인수 선수가 순간적으로 자석 발동하면서 사이렌으로 상대방 돌려버리려고 할 때 뒤쪽에서 번번이 장건 선수가 잘 끊어주거든요. 네, 그리고 궁궁 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직선 구간도 꽤 많고 어느 정도 거리 차이를 벌려도 금방 따라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은택 선수가 뭐 동물이나 도파리로 공략을 해줘도 금방 따라갈 수 있다는 샌드박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뭐 주영으로 정말 대단한 장면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아프리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임재원 선수가 미니맵상으로 박인수 선수를 계속 공격하는 모습이 미니맵상으로 나왔었죠. 특히 장건 선수가 아이템전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할 거라 잘 묶어주거든요. 샌드박스 쪽에서도 동물을 살짝 던졌습니다. 정수가 3실드 그리고 여기서 도파리 한번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김승태 선수의 방어가 너무 좋았죠. 이게 도파로 한번 빨리 김승태 선수부터 끊어내고 그 다음에 정승환 선수의 실드를 다 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은택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밑으로부터 죽고 있는데 장건 임재원 자 이러면서 상대 계속 실드 체크해주면서 이제 천사 있으니까 이거 타이밍 봐야죠. 번개가 4개예요. 잠번 3번 때렸죠. 3번 때렸죠. 잠번 이은택 지나고요. 자 이러면은 상대 이거 어느 정도 이거 정상 선수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돌았어요. 한번 돌았어요. 임재현 선수가 그렇죠. 합류해줘야 돼요. 잠 이게 잠을 쐬도 아 지금 자석도 있었는데 약간 거리 차이가 났고요. 저 임재현 쐬 돌려서 정신의 여유로 없습니다. 레이븐 샌드박스 그대로 옆으로 들어옵니다. 아 경기 내내 임재현 선수가 박인수 선수를 사이드로 엄청 저격하고 다녔거든요. 맨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제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2승 1패로 승률은 좋지 않았지만 왜 선픽을 두 번이나 했었는지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야 이거 앞쪽에서의 힘싸움을 너무 잘해줘요. 샌드박스 그것도 아프리카 프리스가 순간적으로 번개가 3개, 4개 쌓여있는 상황에서 마저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잠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무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켜버리니까 다른 무기 상대적으로 눈이 덜 갔던 그 무기의 활용도에 따라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가 어느 정도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따라 붙다가도 방템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공략 당했고요. 자 이제 1대1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세 번째 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택 황금 문명 전설의 황금 용광로미라 이어서 달려오시죠.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평소에 이은택 선수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피칸 트랙은 져줄 수 있지만 우리가 피칸 트랙은 죽어도 못 보내준다라는 생각으로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3승 무패 트랙인데 더더군다나 특히 물거리를 정말 정확하게 재면서 같은 팀원들을 보내주곤 하는데 결국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이은택 선수가 앞쪽에서 계속 보이는 그림이면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잠금을 조금 일찌감치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유영이 끝단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네. 어떤가 일단 임재원과 정승아 이은택 선수가 뒤쪽 라인 순간적으로 만들어줬었는데 그걸 박현우 선수가 다시 한번 잡아내줬고요. 잠번에 물파리까지 썼기 때문에 정승아 선수가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못했죠. 리브 샌드박스가 중하위권에 3명이 좀 뭉쳐있는 상황인데요. 자 잠금도 하나씩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타이밍을 뭔가 아프게 들어가게 잡아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정승아 먼저 바위 타이밍 정확하게 보고 잘 발동시켰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이 무기는 자 한 명 더 묶었어요. 이게 뒤쪽에서 따라 붙으면서 들어간 거 계산된 거 같아요. 네. 계산했겠죠. 네. 정확하게 보고 밀어버렸어요. 많이 묶였습니다. 지금 프릭스 선수들이 뒤쪽에서 많이 묶였어요. 이러면은
임지현 선수가 거의 매드몸이 해줘야 돼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유영혁 선수가 저 자물쇠 거의 한냄 내내 가져가고 있거든요. 묶었죠. 아, 자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3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됐고요. 3번이에요. 방금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거리 순위를 위쪽으로 좀 올렸는데 김승태도 멀지 않거든요. 자, 이거 유영혁 선수가 불거리를 정확하게 한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묵혀가거든요. 야, 이거 맨 마지막에 아이템 하나 싸움이겠는데요. 멀리서 아령이 오는데 아령의 맨 명이 끼었어요. 그래서 따라갈 템 확보가 체인저가 팔인데 실드 그냥 막히고요. 전자파 있었어요. 김승태가 먹었어. 김승태 던져. 자, 들어갔고 이러면 팔이 한 명한테 안 돼요. 박현수 벙커 돌렸습니다. 물로 묶었고요. 와, 이거 난리 날 뻔했어요. 마지막에 기가 막힌 승부. 물폭탄이 이은택도 잡았는데 박현수도 잡는 바람에 박현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에 약간 정말 재밌는 상황 일어날 뻔했었는데 박현 선수의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장면도 너무 좋았었고요. 야, 모든 변수를 찾아내주기 위한 네. 플레이들이었습니다. 와, 인택 선수가 사이렌 맞고 핑그레로 돌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뻔했는데 뒤쪽에서 날아온 물폭탄에 걸렸고 박현 선수가 탄력 붙여서 들어가려다가 다시 봐야겠네요. 네, 이게 타이밍을 보면요, 뭐 박현 선수 걸리긴 했었는데 사실 아, 나가네요. 네, 그냥 물 인택. 오, 그렇죠, 박현 선수. 네, 유영혁 선수의 물이었네요. 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 선수의 사이렌은 이은택 선수가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날아오는 물폭탄에 걸렸네요. 이게 히드라 같은 경우가 웨이브와 다르게 특수물척이긴 하지만 사실 스코너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덕분에 이은택 선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유영 선수 미안합니다. 아, 대단한 포스를 여러 번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네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선택 올림포스 여신의 성소비랑 이어서 달려보시죠. 근데 가끔 진짜 웨이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이 스쿠너 기능은 못 버리겠네요 진짜. 아, 네. 아, 이은택 선수가 또 그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을 도파리로 저격을 하니까요. 아, 자, 일단 연이은 공격에 성공으로 아프리카 프리스에서 2대1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성소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릭스가 전체적으로 약간 불편해한 적이 좀 많긴 했었는데 순위 만들어 내려는 작업하거든요. 박현수 이거 일부러 사이렌 있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궈놓고 앞쪽 띄운 다음에 다시 뒤쪽에서 아이템 쌓아놓고 있는 이은택 선수가 되겠는데 이거 선두권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거 도망가기 시작하면 정승환 선수가 뒤쪽에서 얼푹 쇼타임 들어갑니다. 자, 임정희 사이렌은 슬쩍 한번 붙어줬습니다. 정승환 뒤쪽 계속 대기 중이에요. 일단은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정승환의 물도 상당히 각이 좀 좋았거든요. 네, 지금은 선수들이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두권에 빠르게 붙어주자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샌드박스 선수들이 워낙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드 사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우선 따라 붙으면서 이거 앞쪽 포지션 잡으려고 합니다. 얼포 지나면서 유영혁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인수가 뒤쪽으로 한번 따라 붙고 사이렌? 있는데요. 이거 박인수 선수가 혹시 사이렌 타면 한 번 더 보나 했었는데 잠번인가요? 네, 잠번은 일단 있고요. 잠번이 한번 들어갔을 때 그 후속타를 봐야겠습니다. 잠번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이거 유영혁 선수가 시간 잘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실드 자체는 없기 잠번이 때문에 잠번 썼어요. 자, 잠번 쓰고 앞쪽 잡으려고 해요. 네. 같이 묶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천사가 있긴 해서 유영 선수가 근데 버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 박인 선수가 이거 사이렌 있을 거라 홍련이라 타이밍 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오히려 맨 뒤쪽에 있는 임지현 선수가 자석으로 날아들 수도 있어요. 자, 번개 떨어졌고. 자, 상대, 어떻습니까? 자, 번개로 상대 템 체크 살짝 해주고 천사도 있는 프릭스긴 한데요. 자, 박인수가 위쪽으로 갑니다. 장거리 자물쇠 마지막 잠금 장거리 넘어갔고요. 박인수. 마지막 샌드박스의 잠금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뒤쪽에서 따라갈 수 있는 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었던 프릭스였었기 때문에 살짝 힘이 빠졌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 샌드박스가 경기 운영 너무 잘해줘서 픽한 의미를 가져갔네요. 와, 이거 픽트랙은 그래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양팀 모두 다. 아, 팽팽한 승부에 2대2 승부를 좀 만들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뭐 리브 샌드박스의 강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기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세트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요. 잠금과 번개, 동물이 세 개가 한꺼번에 부여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을 좀 했었을 텐데 잠번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독폭탄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특히 박윤 선수가 앞쪽에서 굉장히 시간을 잘 끌어주면서 홍련의 장점들을 잘 살리고 결국 1등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프리카가 선택합니다. 팩토리 우당탕 대소동 그 다섯 번째 라운드 이어서 가보시죠.
참 경기 재밌게 하네요. 이은택 선수의 히드라도 무섭지만 양팀의 지금 홈런들 싸움이 엄청나요. 아 중간 유격 조셔. 네 그렇죠.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해주는 플레이가 홈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박윤 선수가 오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해. 근데 임지원 선수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이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있는 척하는 그거. 네. 그 플레이가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일명 그리고 막싸움 트랙이 아니면 이거 한번 순위 만들어내고 그거 지키는 능력 프릭스 굉장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이은택 선수가 여기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위한 이들 거의 다 자폭 한 방다. 네. 와. 야. 세 명. 예. 세 명 이러네요. 이러면 정승아 급해요. 이러면 정승아 급합니다. 자 일폭 일단 소모를 시키고 차라리 그냥 버리고 다른 아이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아직 그래도 공템이 샌드박스 선수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 뒤처럼 던졌는데 네. 휘영이 형 이미 빠져나왔고 번개병! 자 이러면서 실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천사로 버텨주고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것처럼 공템과 방템 밸런스가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다시 순위 잡아냈어요. 유현 선수가 황금자석은 있었는데 타겟팅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맞은 거고요. 자 일단 혼이를 들고 뒤쪽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세 바로 앞쪽이에요. 이거 오히려 뒤쪽에서 김승태 선수가 테마포가 더 잘 됐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유현이 형 우선 앞쪽에서 버티자예요. 자 빠져나왔을 거면 일단 충돌 때문에 속도가 살짝 줄었습니다. 이거 박윤 선수가 합류하면서 사이렌으로 돌려버리면 다 없어지거든요. 저 바리케이드 던질 줄 알았었는데 그냥 이거 체인저 돌렸거든요. 뭐라도 그냥 가요. 공격 무기 지금 도발 없어요. 도발. 야 이거를 감독 많이 시켰어요. 아까 속도를 주는 바람에 아프리카 붙었죠. 도발 한 방 더 한 방 더. 정수리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네. 드리프트를 줄여요. 맨 마지막에 한 번의 자석 혹은 부스터만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해지가 좀 있는 상황이라 혹시 모르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도 해지 계속 챙겨가고요. 자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유영 형이 일단은 우선 잡았는데 잠깐 잠깐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아프리카가요! 우선 없죠! 우선 없어요! 아프리카가 들어옵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게 경기해주네요. 특히나 아 정말 이은택 선수가 동물을 이용해서 3명 잡고 1명 R키 누르게 만드는 방법 이거 진짜 올킬이었잖아요. 뒤쪽에서 백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앞쪽에서 유현혁 선수가 순간순간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뒤쪽 백업이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 유현혁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정확한 불과 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콤보 이런 이해도가 굉장히 좋네요. 작전대로 아프리카 브릭스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트랙 다 가져오면 우리가 첫 번째 트랙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애결 갈 수 있다.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더 원사이드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샌드박스 선수들도 집중력 정말 좋았어요. 물폭탄이 몇 번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네. 매번 사이드 타주고 최대한 안 걸릴 수 있도록 쭉쭉 가주면서 샌드박스 마지막 변수까지 다 잡아냈었거든요. 아까 전 정승아 선수의 움직임은 야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구나 라고 막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속도가 주는 건 마찬가지고 아이템의 그 역할들은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물에 이어지는 자폭도 좋았지만 또 아프리카 브릭스 입장에서는 유영혁 선수가 러너로서 주행이 되는 러너 역할을 또 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아 중간에 그리고 지금 잠깐 멈춘 이유는 아 장건 선수가 뭐 깐 건 덮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깐 건에서 덮건으로 바뀐 이유가 있었네요. 사운드 이슈 때문에 아하. 헤드셋을 잠깐 이렇게 벗었다 놨다 이렇게 좀 반복을 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더더욱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 애결 갔을 때 승률이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에이스 결정전 같은 경우는 요즘 유영혁 선수의 기세도 굉장히 무섭고 노주현 선수가 만약에 골스블 트랙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있는 선수라 이거 아이템전 다음 트랙이 신화 빛의 길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샌드박스가 선택하긴 했지만 승률 자체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항상 상대적 약팀이 골랐을 때 굉장히 잘 원사이드하게 이겼던 트랙이라 이거 애결도 약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대저택 루이의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승 1패의 리브 샌드박스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이 4승 1패의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트랙을 감안했을 때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애결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네. 언급하신 것처럼 애결 갔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리브 샌드박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더더욱 집중해서 애결 가지 않고 2대0 승리를 가기 위해서 빛의 길과 류의 서재를 가야 될 텐데 네.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프리카 프린스의 이은택 선수가 정말 날아다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서재 프린스가 승리를 좋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재까지만 끌고 가면 샌드박스 지난 8강에서 선픽하고 이겼던 경험이 있어서 아 이건 우선은 빛의 길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네요. 자 여섯 번째 라운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 신화 빛의 길입니다. 그 여섯 번째 라운드 지금부터 가보시죠.
잘맞습니다.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달려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 한번 아이템 실수하면 경기 터진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서든 뒤쪽 서로 묶어주기 위해서 김승태 선수를 잡아내니까 김승태 선수가 뒤쪽에서 다시 잡아주고요. 서로 간의 발목을 계속 묶는 장면인데 장건의 이쪽 1위 순위를 아직까지는 이대로 묶어줬어요. 오! 오! 한 번 더! 천사 상태였는데 밀었죠? 야, 이거 특히 빛의 길이 요즘에 막싸움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은택 선수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물거리를 잃게 되잖아요. 이거 약간 여기서 다시 한번 순위 잡기 위한 이거 농계 작전도 성공적으로 들어갔고요. 샌드박스 지금 여러 명이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리브 샌드박스가 2, 3, 4위를 지금 다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장건 선수가 순간적으로 자폭을 피하기 위한 부스터 움직임, 그러면서 앞쪽 순위 잡아주고 시간 끌어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네, 빠르게 실드 흡수하기 위해서 또 버텨주고요. 그런데 버텨 지금 떨어지면 지금 아프리카가 뒤로 많이 쳐지는데요. 상대 실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템 다 들어가고 버기 또 있어요. 뒤쪽에서 사이렌, 이거 임재원 선수는 이거 자석 타겠다. 게다가 장건 또 있어요. 자석? 네. 일단 자석 두 개를 이용해서 쫓아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모릅니다. 앞쪽 천사 사육의 족구 자석 사이렌 한 번 더. 이게 자 이은택이었어요. 오리지널 번개. 스탑. 오리지널 번개 맞았어요. 이런 데미스한 정승아. 야, 정말 임재훈 선수도 자석 두 개 그리고 이은택 선수도 자석으로 어떻게든 가속을 붙여서 쫓아가려고 했었는데 쏟아지는 공격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야, 이거 번개 획득 못하면 오리지널 번개 맞추면 되지. 이러면서 야, 이거는 임재훈 선수 입장에서 진짜 지난번 황선처럼 약간 캐리각도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게, 역시 자연의 힘은 이런 거구나. 아하. 인공 뇌우는 이거에 당할 수가 없구나. 이건 항상 내리치니까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대로 파워 오브 네이처를 보여준 리브 샌드박스였는데 일단 피카 트랙들은 다 가져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트랙이 진짜 중요해졌네요. 양팀 모두 자신감 있고 뭐 붙어봤고 뭐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이 쌓인 그 일곱 번째 라운드로 이제 오늘의 승부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플릭스가 여기를 잡아내고 애결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일곱 번째 라운드 아프리카의 선택 대저택 루이의 서재미라 이어서 달려보시죠. 물체가 활약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트랙이기 때문에 이은택 선수가 선호를 하는 건데 정승아 선수의 퍼포먼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서재 같은 경우는 사실 샌드박스도 정말 자신 있어 해요. 상대 팀들이 밴도 꽤 하던 트랙인데 과연 이은택 선수가 이거 뒤쪽에서 약간 거리가 1등과 멀지 않기 때문에 공템 확보와 타이밍들을 좀 봤고요. 1등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돼야만 쓸 텐데 이은택 주머니가 진짜 두둑한데요. 네. 순위와 상대의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하고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3번 다 떨궜습니다. 이은택 천사 끝났을 때 잡았네요. 하지만 뒤쪽에 있었던 이은택 역할들은 다 해줬어. 이제 유영혁과 상관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죠? 이게 유영혁 선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러너하기 위한 포지션이고 뒤쪽 백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틀어막혔죠. 네, 사이렌 발동한 상태에서 틀어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픕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따라가고 있었던 우선 유영혁 선수를 뒤쪽으로 뺐고 장건 선수도 실드 없는 상황. 뒤쪽에서 공템 확보는 사실 아직까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떴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박윤 선수가 홍련인데 자석을 두 개나 확보해놔서 이거 힘싸움하기 그렇죠. 굉장히 최적화되죠. 결국 박윤 선수는 허패입니다. 1등으로 달려나갈 게 아니라 몸싸움 해주면서 대신 맞아주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발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김승태 선수를 좀 묶어놔줘야 돼요. 근데 일단 임전의 번개가 돌아왔으면 자문실 김승태가 뭐 어떤 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박윤 선수 올라오고 있는데 번개를 일단 내려쳤어요. 그래서 잠금으로 대응하는 거죠. 네, 잠금하면서 공템 가주고 장건의 사이렌 마지막에 장건의 사이렌. 자, 이거 자석도 어디에요? 있고 김승태가 미사일을 근데 이거 실드 잠깐 핀 실드 없어요. 울퍼니 들어가 유형에 들어오면서 아프리카 애결로 끌고 갑니다. 2세트 아프리카 프릭스의 아이템의 강력감 그리고 그 근성이 결국에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네요. 거기다 이은택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 아이템전 전승은 쭉쭉 이어집니다. 실패를 안 하네요, 이은택. 네. 괜히 이은택 루이의 서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 서재에서 이길 때의 그림을 보면 유영혁 선수는 어떻게 선을 러너해주고 뒤쪽에 지원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에이스 결정전엔 누가 나올지 트랙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프릭스는 저는 웬만하면 유영혁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샌드박스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트랙부터 봐야죠. 맞습니다. 아 이거 참 승부 아주 바빠졌어요. 골스부를 운영해야만 하는 트랙에서 노준현 선수의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유영혁 선수가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는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던 리브 샌드박스인데 이제 그냥 떨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됐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네. 아프리카는 결승전 아 차이나 선 병마용이래요. 이러면 유영혁이겠죠. 이러면 유영혁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게 골스블이나 사실 다른 카트바디를 타야 되면 노준현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샌드박스도 중요해지겠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정승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나왔었거든요. 네. 유영혁 선수 상대로 그리고 박인수 선수는 유영혁 선수를 상대로 0승 2패였지만 정승아 선수를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를 보니까 아니요 다 써요. 아 이거 샌드박스는 박현 선수가 약간 지금 세팅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장군도 아니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뭐라고 네. 말하기가 좀 그래요. 박현 선수가 벗고 있네요. 박현 선수의 확률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 김승태 선수인가요? 연습 제대로 돼 있다면 그 트랙마다 전담을 하고 누구? 있다면 아, 아니에요. 박인수와 유영혁이에요. 엄청난 페이크 모션이었네요. 근데 유영혁과 박인수가 승부했었을 때 안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거 아니야 박인수는? 그렇죠. 0승 2패였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유영혁 선수 입장에선 박인 선수 만나면 잘 이겼었고 이 두 명이 예전에 만났었거든요. 약 375일 전 네. 1년 전에 만났을 때 유영혁 선수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대 리브 샌드박스가 2승 6패 기록인데 그 중에 2승이 유영혁 선수가 박인수 선수를 상대로 애결 이긴 전적이에요. 아 유영혁이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고 박인수는 어쨌든 이 애결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이걸 극복해야지 결승전에서도 뭔가 힘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한 승부가 이제 양 팀에게 주어졌습니다. 팀의 에이스라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박인수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유영 선수 더더군다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트랙도 아니고 차이나 성한 병마욕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결승전을 올라갈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네, 특히 프릭스 선수들은 지금도 하이커리어인 선수들이 많은데 결승까지 가면 팀 창단이고 처음이거든요. 결승전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떤 팀에게 열릴까요? 차이나 성한 병마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에이스 결정전 양 선수의 승부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박인 선수는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을 에이스 결정전에서 기사를 하죠. 따라가다가 한 방에 끝내버리는 방법과 몸싸움을 툭툭 거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따라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인 선수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유영혁 선수가 뒤에서 따라갈 때 엄청난 각성 효과가 일어나면서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지점을 생각해서 그냥 뒤따라가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왜냐면 유영 선수가 한 번 붙어 두 번 붙었죠. 익시대였을 때 그 느낌 때문에 이걸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박인수인데 먼저 젖혀냅니다. 첫 번째 랩 상황은 이거는 스탑도 안 했어요. 보내줬습니다. 유영혁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 맞게 뒤에서 따라가고 박인 선수 보고 앞쪽에서 스탑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이겨 두 번 이긴 자의 여유죠. 유영혁 두 번째 랩에서도 비슷한 위험 구간에서 양 선수의 눈치 싸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빌드 회복하면서 조금 감속되다 보니까 익시도 활용해주면서 붙었는데 자 이거 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면 계속 스탑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천천히 이제 각도를 한번 잡고 있어요. 유영혁도 계속 붙어있어요. 덤질 놓고 박인수가 기다릴 건데 유영혁 선수 입장에서 거기서 멈칫하는 게 아니라 아예 뚫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양 선수 다 좋아하는 포지션인데 박인수 선수도 알거든요. 스탑 잘 안 걸린다는 걸 유영혁 선수가 쭉 달려나갈 수 있는데 유영혁 선수 계속해서 박인수 바라봅니다. 아 주요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냥 먼저 살짝 스탑. 스탑! 이러면 과연 스탑을 할까요? 영혁이! 유영혁이! 과감합니다. 하지만 박인수 한 번 더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익시드 아껴놨어요 양 선수. 자, 자 이거 맨 마지막에 인코스 한번 열리겠는데요. 어디로 가요? 일단 유영혁 선수가 바깥쪽으로 바라봅니까? 라인 블로킹만 잘해주면 유영혁이 잡기가 어려워. 익시드 양 선수 다 익시드 인코스! 유영혁이야! 인코스! 결국 유영혁을 극복해라며라 박인수 선수! 극복의 아이콘! 샌드박스의 멋진 샌박주장! 역시 박인수네요! 375일 만에 만나서 다시 한번 복수에 성공했고 박인수 선수의 해결 트라우마 극복 대작전 성공했습니다! 아 트라우마는 패배를 승리로 복수의 줌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박인수니까요! 박인수 선수!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처음에 애결이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5연승 애결. 아 박인수 대단하다. 박인수 적수 없다. 그런데 2020년부터 오늘 직전까지 딱 한 번 이겼어요. 네. 애결 계속 지다가 이걸 와서 유영혁을 잡네요. 배가 더 맞았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특히 포스트 시즌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발목 잡혔던 기억이 예전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와 오늘 정말 기쁘겠네요. 완벽한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력에서 유일한 약점이 애결이라고 평가받았을 때 속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증명해냈습니다. 박인수의 에이스 결정전은요 엄청나요. 이게 샌드박스로 넘어갔다. 이 힘이 갖춰졌다.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불안한 애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결국 끝까지 물고 떨어지면 리브 샌드박스 우승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항상 나왔는데 최근 분위기 오른 예전의 유형도 아니고 진짜 감이 진짜 오른 유형형을 잡아내고 결승전으로 다시 리브 샌드박스 갔어요. 네 그렇죠. 특히 만약에 유형형 선수의 애결을 패배했으면 당연히 뭐 팀 패배도 팀 패배겠지만 에이스가 저 유형만 만나면 약해지는 박인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시즌 초반엔 정말 이거 리빌딩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8강 전승을 했었던 리브 샌드박스를 여기까지 압박 줬습니다. 한 그 차이네요. 네, 네. 스피드전에서 양팀 선수들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전은 더더욱 치열했거든요. 그 중심에 또 이은택 선수가 어떻게든 아이템전 세트를 가져오면서 애결을 보내줬었고 애결에서는 리브 샌드박스의 박인수가 정말 이것이 바로 각성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걸 보여줬네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아 정말 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지금 박인수를 괴롭혔던 리브 샌드박스를 괴롭혔던 틈이 없는데 애결이 틈 이런 이상한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깨면서 결승 갔어요. 디펜딩 챔피언 거기다가 8강 무실 세트 전승 그런데 탈락할 뻔했었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박인수 선수의 에이스 결전전 승리와 함께 다시 한번 이번에 블레이즈를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결승 진출전에서 만났을 때 블레이즈의 경기력은 8강 풀리그와 달랐거든요. 그쵸?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된 리브 샌드박스는 그때의 경기력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뱀픽도 너무 기다려져요. 그때 네. 뱀픽 결승 진출전 뱀픽 그거 진짜 자다가도 막 생각날 만한 그런 뱀픽을 결승전은 어떻게 들고 나올지 블레이즈가 이제 생각이 좀 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뱀픽이 들어가는 걸까? 변화무쌍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레이즈도 정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선픽 우선권이 이번엔 블레이즈가 먼저입니다.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할지가 결승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결승전까지 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험난한 과정이 좀 많았던 리브 샌드박스인데 그렇죠. 결국 가긴 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리브 샌드박스가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진짜 완성형이다. 더 이상 성장할 때가 없다라고 생각되던 때도 있었는데 더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장을 바탕으로 결승전에 오른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헤어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둔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승태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포스트 시즌이었어요. 플레이오프를 거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애들 뭐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 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기쁨이 앞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결승 진출전에서 패배를 했었고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김승태 선수의 어깨도 많이 무거울 법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번 플레이오프에서 졌을 때 많이 상심도 했고 애들이랑 전력 K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플리그에서의 러너 김승태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리그에서 달리는 걸 자신 있어 해가지고 블랙코튼을 한번 타보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먹힌 것 같아요. 다양한 고민을 했고 또 실천을 한 결과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승태 선수, 유영혁 선수가 가진 V7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했던 기회일 텐데요. 팀전 결승에 임하는 각오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V6로 영혁이 형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이번 리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얹고 싶은 건 이제 또 오늘 개인전 최종전까지 치러야 하잖아요. 김승태 네. 선수가 최종전에서 또 결승전에 올라가면 V8뿐만 아니라 양대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오늘 개인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진짜로. 김승태 선수의 목숨 건 플레이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진짜 맏형으로서 우리 팀원들을 다독이느라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결승전에 임하기 전에 팀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수가 울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음 빨리 털어내고 결승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네, 개인전뿐만 아니라 이 팀전 결승에 임하는 김승태 선수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버스 앤드박스의 에이스 박인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이 넘쳤던 박인수 선수, 오늘은 특히나 현장에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걸 들었습니다. 각오가 남달랐나요? 일단 오늘 기세부터 지지 말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승태 형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화이팅 크게 하자고. 그래서 완전 그냥 제 목에 힘을 다 써서 지금 이미 목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또 너무나 뜻깊었는데요. 애결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결승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승리가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애결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소감도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에이스 결정전에서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거를 이번 이 시즌에서 방금 좀 털어낸 것 같아서 그것도 기쁘고, 올해 시즌을 이제 샌드박스의 해로 만들자고 저희가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경기도 사실 어려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이템전 물론 치열했지만 스피드전 짚고 싶은데요. 부밀 드라이브에서 안전했던 원투가 깨졌던 것도 놀랐고, 또 선택했던 송수건을 내준 것 또한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냈나요? 일단은 부밀 드라이브에서 저희가 승태 형이랑 저랑 원투가 멀었는데, 네, 승태 형이 이제 저희 둘이서 안전하게 달리자 했는데 갑자기 1등에서 혼자 벽이랑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살짝 걸리는 바람에 조금 거리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저도 방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송수관은 사실 저희가 연습할 때 성적이 좀 좋았다 보니까 그거를 픽을 한 거였는데, 역시 리그와 연습은 너무 다른 것 같네요. 이게 카트리그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생기셨네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박인수 선수의 이 처절한 플레이가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병마용에서 보여줬던 엄청난 혈투, 그리고 유영혁 선수를 광삼지에서 완전히 빠뜨려버리는 것 또한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스피드전은 박인수 선수가 캐리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광삼지에서 이제 유영혁 선수를 저격을 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에이스 결정전 하기 전에 자꾸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스 결정전 할 때도 똑같이 한번 밀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딱 왔는데, 그만 마지막에 이제 한번 이렇게 막으면서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캐리한 것 같습니다. 네. 예리했다고 인정을 하셨네요. 에이스 결정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영혁이 형 상대로 이제 에이스 결정전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승률이 좋았었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안 좋았었을 때도 있는데, 좋았었을 때는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니까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길 때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말씀까지 전해주시는 걸 보아서는 결승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레이즈를 다시 한 차례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들려주시죠. 일단 블레이즈 팀 아마 이 경기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결승전에서 딱 이제 기다리시고, 예, 결승전 때 또 한번 만나서 지난번 결승처럼 한번 해봅시다. 예.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준 만큼 결승전도 치열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둔 리버스 앤드박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개인전 16강 최종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